자, 자기 질책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 자, 세이브하고요. 6번에다가. 자. 자, 갑시다. 일단은 물을 뺐는데. 자, 봅시다. 누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자. 어? 뭐야? 뭔가인데? 남쪽 열쇠? 아. 남쪽 열쇠면은 어디 말하는 거지? 잠깐만. 아, 거기 열리지 않았던데. 거기겠다. 맞아. 거기로 가보자. 자,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그쵸. 여기, 맞아. 자, 여기에 남쪽 열쇠. 열어주고요. 자, 어? 이벤트야. 뭐지? 아름이? 정말이요, 선배? 그럼 정말이고 말고. 예이 선배. 예. 지금 보니까요, 그 문예이하고 그 박호재하고 서로 아는 사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름이 꼬드기 있어,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힘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버렸잖아. 하하. 정말이지. 꼭, 요런, 예. 암흑의 커플이 꼭 있죠. 예, 그러고 보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미 저질러 버린 거니까. 그 운명을 바꾼 힘이란 걸 가져가 버리자고. 여기가 어디야 생각해? 원래는 남들 몰래 마법을 연구하던 곳이었지만 그 마법이 너무 강력해. 연구를 중단하고 예배소를 만들어 봉인해 놓은 거야. 즉, 힘은 진짜란 거지. 그리고 호재는 그 힘을 제어할 재물을 마련할 수 있었고. 어허, 그래서 지네를. 그럼 육체는 지금 호재하고 문예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거 나쁜 놈들이네. 알았어, 선배. 그 마지막 의식이라는 거 저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배가 말에 힘만 있으면 아무도 저를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역시 말이 통한다니까. 그럼 따라와. 자, 이따 따라가는데요. 자, 허허. 자, 일단 세이브. 예. 자, 7번. 자, 일단은 1, 2, 3, 4하고 8번을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각종 화학약품과 성수. 좀 쓸만해 보이는 것도 없고요. 다용도 그렇지 않죠. 자, 주머니에 걸렸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건 뭐야? 커다란 구리 조형이 달렸다. 단단한 걸 때리면 좋은 소리가 날것 같다는데. 아하. 여기가 예배당으로 봉인되어 있던 게딱 나오네. 그쵸? 예. 금십자가. 도금은 아니고. 상자. 여기 뭐 있나 보죠? 서랍 안에 뭔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4개. 자, 그럼 됐고. 침낭. 의외로 포근하고. 자, 일단은 뒤에 따라가는 걸로 한번 봅시다. 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예. 일단 둘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놔둡시다. 이때 시점에서. 예. 조심스럽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럼 쟤네들 얘기 들어봐야 하나? 한번 해보자. 기다려봐. 호재로부터 연락이 와야 하니까. 그리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호호. 선배, 여기서 뭐 하려고요? 하면서. 이거죠. 기다려봐. 호재로부터 연락이 와야 하니까. 그리고 좀 조용히 해.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라고 하면서. 자, 일단은 큰 우선적으로 얘 지네의 육체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더 우선시할 거네요. 아이고, 잘못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뭐 다른 게뭐 있나 보죠. 잠깐만. 잠깐, 삽으로 뭐 때릴 수 있나 설마? 이 종을? 근데 종이라고 치겠냐? 지금 보세요.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어?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해놨어 지금. 야, 이거 너무하네 이거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삽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예. 해보자 삽으로. 자, 삽으로 구리종을 때리고요. 자, 일단 때려보는데. 아, 근데 밑에 종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자, 이게 웬 종소리지? 아까 예배당에 종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 그럼 누군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아무래도 지키고 싶지 않은데. 할수 없지. 잠시만 보고 올게. 잠깐만요. 그럼 저 혼자 이런 음침한 곳에 놔둘 거예요? 그럼 어떡해? 같이 가자고? 같이 있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 그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넌 정말 겁이 많구나. 자,
일단 혼자 놔두긴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자, 5번에다가 자, 일단 5번에 세이브 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빙의를 할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자, 뭐야? 아무도 없잖아. 자, 일단은 얘는 놔두시자. 문예이에. 문예이 놔두고 아름이에게 한번 해보자. 그럼 알수 있을지 모르겠네. 좀 으스스하다. 자, 빙해보죠. 해본데. 오, 됐어. 자, 일단은, 예. 성공했네요. 자, 일단은 문희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실패할까봐 놔뒀습니다. 쟤는 좀 왠지 좀 강한 느낌이 들어서. 자, 봅시다. 어라? 아르미, 너 거기서 기다리고 했잖아. 자, 빙이다, 아르미. 정말 별수 없는 아이네. 뭐, 여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해. 자, 따라와. 마침 연락도 받은 참이니까 호재에게 안내할게. 잘하는데. 자, 뭐야? 찾았다. 하는데 누구야? 어? 오, 서두이 왔네. 겨우 찾았다. 자, 나서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아니, 나는 아까 전에 미안해. 장난치 생각 아니었어. 그게 넌 누구지? 아, 죄송합니다. 같이 있는 분이 계셨네요. 1학년의 신서진이라고 합니다. 예의 바르구나. 난 2학년이 문예희, 학생회 소속이지. 아, 나서희가 말한 선배님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해.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은 상이 좋지 않은데? 예? 이곳은 들키면 안 되거든. 의식에 방해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죽어줘야겠어. 오! 위험한데, 이거? 자. 오! 막았어! 자, 빙의 된 아름이가. 무슨, 어? 아름이, 너, 무슨 짓이야? 아닌데? 허? 혹시 저 남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뭐, 어차피 상관없나? 어차피 네 영혼은 재물로 쓸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지. 선배, 대체 무슨, 자, 영혼을 내놓으시지. 허? 라는데? 오호, 자. 어? 자, 이제 풀렸죠? 진해요! 너, 흠, 선배. 자, 도망갔어요. 진해요! 설마 너, 놀랐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름 속에서 네가, 아까도 얘기했지? 난 유령이니까. 유령이라고? 허. 그래서 아름이를 보지 못한 거였구나. 하긴. 근데 어떻게 유령이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자, 이따 상황 모르죠. 서진이한테. 그지? 넌안 그래? 뭐 무섭다든가 경멸스럽다든가 화난다든가 하지 않아? 그럴 리가 있겠어? 넌 방금 날 도와줬잖아. 그렇지. 역시. 얘 신서진 얘가 좀 대인배가 있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작에 나온 그 주인공 아시죠? 그얘 동생이라는 거. 야, 그래도 얘는 좀 나름 좋은 애네요. 얘한테 좀 좋은 말 해주니까 오히려 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지난번에도 그 멀티 엔딩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예. 지금 그런 걸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들이 그렇고요. 어? 말해주지 진해야. 그 선배가 무슨 일 있었어? 내가 할수 있는 일 있으면 돕고 싶어. 자. 지네는 호재 선배에게 자료실을 불러갈 때부터 차례차례 설명했다. 자, 다 이실직고 했죠, 이제. 그럴 수가, 그 너무하잖아! 사람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니 쪽은 무슨 일 있었어? 나선이 어디 갔고?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방에 갇힌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다음부턴, 그렇구나. 잠깐만! 어디 가려고? 호재 선배를 만날 거야. 기다려! 같이 가자! 아무리 네가 유령이어도 선배는 마법을 쓰는 사람이잖아. 혼자서 위험하다고. 왜 유독 이 어둠 속에서 오지랖 넓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일단은 같이 동행하네요. 예. 자, 그나저나 이런 데 장소가 있었나?
안내선이 나와있진 않네. 그런데 어쩌지? 아까부터 점점 오싹하지 않아? 그건 내 옆에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예. 지난번 화이트데이 방송 때요, 그 한소영이 얘기했었죠. 예. 사람의 몸을 통과,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을 통과하면 소름이 돋는다라는 거. 지금 그런 거 비슷한 케이스네 이게. 미안해. 야, 지네 삐졌어요. 예. 훌쩍 훌쩍 삐짐. 야, 미안합니다.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일단은 나름 좋은 루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일단 6번에 세이브하고요. 와, 야, 근데 진짜 표현을 잘 놨네, 그쵸? 예. 자, 일단 자판기가 있으니까 3천원 정도 있네요. 일단은 한번 있어봐. 일단은요, 예,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가만 있어봐. 잠깐만. 이온 음료를요, 예. 아, 잠깐. 한 3개 사고요. 나머지를, 예. 그쵸, 진정제에다가 투합시다. 혹시 모르니까요, 예. 자, 나가면 돼. 자, 이제 같이, 뭐야! 저건, 선생님? 한세희 선생님이요? 한세희 선생님, 정신하세요. 방심했어. 설마, 그 녀석들일 줄은. 말하지 마세요. 어디 따뜻한 곳으로 옮겨줄 테니. 나는 틀렸어. 얼른 막아야 해. 그 녀석을 내 주머니에 속물이 그걸로. 선생님! 오! 뭐야? 순식간에 부패했어요 지금. 뭐야? 어떻게? 뭐야? 이것도 마법인가 뭔가를 지신가? 사람 어디까지 우울한 거지 젠장. 자, 일단은 한세일 선생님은 사망 선고 받았네요. 어쩔 수 없네. 자, 봅시다. 왠지 불쌍합니다. 선생님에게 명복을 빌죠. 자, 일단 시체 뒤져보죠. 5천원짜리 집배. 자, 성물도 넣고 영웅도 넣었네요. 게다가 사건 보고서도 넣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5천원 얻었으니까, 예, 일단 일단 아이템 고 아이템. 일단은 이음료캔 하나에, 예, 하나에, 아이고요, 하나 해놓고 나머지를, 예, 여기 진정제에 투약시키죠. 그쵸? 일단은 이온으로 한 5개, 6개, 이 정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오래 나오니까요. 자, 일단은 봅시다. 우선은 성물 있고요, 영웅 있고, 그리고 사건 보고서인데 이거 읽어봅시다. 자, 2012년 10월 12일 예전 사무소에 부탁했던 조사 결과 도착. 그 학생에게 투고받은 정보는 사실인 것 같음. 아하, 지금 보니까요, 이 한세리 선생님이 이 신한 그 리버티 파크에 온 이유를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꿔지는 금지의 이식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쵸. 예. 자, 뭐야? 이거 영웅이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예. 자,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10월 17일, 비슷한 의식에 관한 사례를 발견. 작년 일어난 신한 리버티 파크 학생 실종 사건의 생존자가 증언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자, 10월 19일. 금지의 의식의 원천적인 힘에 대한 봉쇄가 필요. 소극적인 대응만 하다 보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의식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다. 자, 10월 13일 2002번 주성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지의 적절한 의식 장소 변경. 이번에도 신한기업의 건물이다. 아하, 역시 뭔가 떡밥이 있죠. 이것도 신한기업과 흥바우스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박호재가 의식을 진행할 때 어둠의 원흉을 포착하여 제거할게 많은 학생이 의식의 재물로 희생될지도 모른다. 자, 11월 2일 내일 결전일. 성물과 영릉을 준비. 영릉은 만약에 대비 어둠의 마법을 물러나게 하는데 유효하다. 어둠의 실체를 끌어낼 때 유용하게 쓸까? 단순한 빛으로는 어둠을 물러나게 만들 뿐 대신 상당한 영릉이 필요하다. 아하. 자, 주신 정보 제공자가 협력을 자청했음. 박호재가 끌어낼 때 결정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일단은 정리할게요. 일단은 이 신한기업이랑 그 전작에서는 이거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만 스토리상에 대한 연관성이 없죠. 일단은 이 2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럽니다. 일단 박호재가 그 의식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얻으려고. 그 아까 전에 그 오프닝 부분에서 영혼을 얻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 매개체라는 게 바로 이진애라는 여고생이에요. 이 이진애 여고생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패스하고요. 이 마녀란 이유 때문에 왕따를 받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그냥 친한 척하면서 데리고 와서는 이제 지내다가 이제 가둬놨죠. 그리고는 육체는 어디론가 가버린 그렇게 되죠. 지금 그거를 눈치챈 게 바로 한세리 선생님인데 아쉽게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아, 좀 불쌍하네요. 예. 자, 일단은 7번에다가 세그. 자,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일단은 영릉을 아, 못 쓰나? 그럼 성물? 일단 영릉 한번 해보죠. 저 전설 때좀 눈이 네. 어우. 아, 스트레스하고 이렇게 체리 깎이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아, 일단 다시 불러봅시다. 예, 다시 불러요. 예, 미안합니다. 자, 7번에다가 일단은 예, 성물에다가 예, 영릉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 되네. 일단은 안 돼서 일단 도망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 제가 일단 도망칩시다. 예. 저 영혼한테 닿으면은 좀 그럴 것 같네요. 자, 천천히. 자, 여기도 있네. 야야야야, 아이씨. 일단은 예, 진정제 먹고, 그리고 아이고, 살도 깎였네. 예. 진정제 먹고, 이온음료 하나 해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요. 예.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저 거기 갔던데, 예, 그 옆에 한번 가봅시다. 예, 그거 못 갔으니까 아까 영혼 때문에. 자, 봅시다. 오, 여기 두 갈래기 있네. 밑에 뭐 있나? 뭐 여기 막혔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가보죠. 영혼이 있었구나. 아, 이온음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진정기 하나. 오케이, 이렇게 먹고 다음에 여기 왼쪽 길, 여기 막혔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로 가서 천천히 이따 여기서 직진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아, 노노노노. 이번엔 닿지 않았어. 오케이, 닿이다. 자, 뭐지? 여기인가 설마? 자, 봅시다.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세이브하고요. 자, 5번. 예, 5번이다. 일단 세이브. 예, 5번. 예, 기억 잘하죠. 예, 여기가 맞나보네. 오케이, 좋았어. 자, 얘에게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생명이 될줄 몰랐는데. 이진애, 너도 그렇게 못난 녀석은 아닌 것 같다. 응? 선배이시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인 건, 네? 어처구니 없다니. 어둠의 마법은 일반적인 흥마법과는 달리 시전적인 아주 좋은 결과만 주잖아. 확실히 의식 과정이야 야만적이 하지만 운명을 바꾼 힘이 가져주는 메리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허, 그러셔? 그래서 흥마법에 지금 손을 대셨다? 이놈 아주 주먹으로 하면 때리고 싶으신 정도인데 지금. 어? 운명을 바꾼 힘이요? 그런 거 어디서 어디다 쓰려는 거죠? 뭐 재밌잖아. 어쩐지 유용할 것 같지 않아? 선배, 당신 후배 주제에 건방지냐서 화내면 어쩔 건데, 응? 날 막아보기를 하겠단 말이야? 응?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자, 해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도망쳤어. 야야야, 잠깐. 자, 스마트폰에 표시켜보여. 자, 안 되네, 안 되네. 아, 이런. 아하, 안 되겠네, 이거. 아까 전에 플래시 기능으로 쓸수 없는 것 같은데. 보아니까 그 영릉을 이용해야겠어요. 영릉을 이용해야지 그래야지 알수 있을 거네. 자, 다시 가죠. 예. 자,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예, 사라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딨지? 영릉. 예. 자용해서 자 갑시다. 영릉. 자, 다시. 아, 안 된다. 아이씨. 이거 시간이 있구나. 보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다시, 예, 가죠. 자, 다시. 자, 아직 X 연타요. 예. 자, 그리고 영웅 키고요. 자, 그리고 자, 아, 안 되는구나. 저기 막혀 있어가지고 지네. 하하, 좋아.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점에서? 자, 잘따 봅시다. 자, 영롱 에 키고요. 그리고 어 야야야야 잠깐 아, 안 된다 이거. 아 다시 키고. 예.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아 지금 얘. 다시 영롱 키고. 자, 다시. 네. 아, 안 된다. 아, 타이밍 늦었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일단요, 이벤트 하기 전에 아이템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예. 성수가 담긴 성물, 어둠을 무찌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 성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성물을 이용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플레이 해봅시다. 자, 성물을 일단은 예, 장착했으니까요. 자, 영웅 키고 하나샷이 없애면서 하죠. 안 되네, 안 되네. 영웅 사시켜. 자, 내려가지 못하네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하자, 오케이 하자, 오케이 하자, 자. 아이씨. 어떻게 할지 알겠는데, 지금, 예. 실수하고 말았네요, 예. 좋아. 일단은 저 영웅한테 가까이 간 다음에 Z키를 눌러서 하는 방식인가 봐요. 오케이, 좋아. 자, 해보자. 자. 자, 해보죠. 자, 첫 번째 영웅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영웅 키고요. 예, 아이고야. 자, 영웅 키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아하이씨, 깜빡깜빡거릴 때 그냥 좀 뒤로 빠져야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다시. 아, 진짜 뭐 엔딩 보기 진짜 힘든다 지금. 예, 그쵸? 예. 자, 다시 이제 영웅 키고요. 자, 이제 영웅들과 싸움 하나 없애고. 그래서 아이씨 너무 늦었다. 깜빡깜빡거리게 가만히 있을 거 그랬나 보다. 그래야겠네. 자, 영웅 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영웅 키고요. 다시 영웅 키고. 느낌표 갔을 때는 바로 그냥 영웅 키는 게 낫겠습니다. 자, 다시 영웅 키고. 안 돼, 노노노, 제발. 오케이, 됐어. 오, 자, 오케이. 노노노, 자. 껐을 때 재빨리 키워. 자, 어딨어? 한 놈. 널찬다, 널찾고만 자, 일단 키고. 영롱, 예. 어딨어? 어딨다. 한놈 없애고요. 다시 영롱 키고. 맞아, 한놈 남은 건데. 오케이, 됐어. 휴, 자 이제 게임 끝이다. 넌 끝났어. Now Start playing, boy.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바코제? 어둠의 주민들 이렇게 맥없이. 모르겠어. 저 여자 뭔가 갖고 있어. 하지만 원한이 아는 악을까지 생기려면 그런 틈바쁨 가지고 없을 텐데. 나 지금 그 성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네는 악령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뭐? 지네는 당신과는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마녀 계집보다 못하다는 거야? 마녀요? 아니, 지네는 이제 마녀가 아니죠. 아니, 처음부터 마녀 아니니까요. 말이 좀 없을 뿐이니까. 당신이야말로
마녀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삼류악당인 것 같은데요. 허허, 그렇지. 삼류악당. 이 자식이. 저. 오! 저. 오! 저. 어떻게 읽어? 오, 막혔구나. 오, 다행이다. 공격 당할 줄 알았는데. 어? 파코제, 이게 뭐야? 몸이. 안 돼. 정신이 사라져가. 오, 얘네도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호재야. 얘야. 안 돼. 안 돼! 자.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대체 어떻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어서 나갈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네 몸도 찾고. 자. 일단은 박호재하고 신서진이 흑마법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되려 당하고 말았네요. 자. 네 몸. 잘 됐어. 생명이니까 몸을 되찾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서진아, 정말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진현이 이제 몸을 되찾았네요. 야.